안녕하세요. 신안군 서정갑입니다. 슈가케인, 사탕수수 나무예요. 이게 지금 노지에 심어 놓은 건데 상당히 굵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 이 옆에 이파리를 뜯어내야 하는가 아니면은 놔둬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외국 사이트 보면은 이거를 다 뜯어내고 있더라고요. 지금 현재 조금 육묘 기간인 애가 좀 길어서 잘 되고 있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. 지금 이쪽으로 조금 바람 불어서 눕혀져 있는 애인데 상당히 굵어요. 굵죠? 이제 한두 달만 더 키우면 아주 퉁퉁해질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그린 칼라인데, 동남아시아가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? 착즙해가지고 이렇게 얼음 띄워서 팔잖아요. 그 품종이에요. 노지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,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조만간에 요거를 또 잘라내서 종자로 사용을 할 거고요. 이게 노지에다 심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. 이게 바람 때문에 옆으로 넘어지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버리는 거예요. 요 마디 하나가 씨앗이 하나가 돼요. 씨앗이 하나가 되는데, 이 씨앗을, 육묘해서 파종을 하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나와요. 일곱 개가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요거는 내가 두 개를 잘라냈어요. 두 개를 잘라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. 잘라냈고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 개. 이것도 지금 쓸모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잘라내버려. 좋죠? 근사해요. 네. 이제 하우스 가볼게요. 엄청나다. 하우스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모종 하나에 여섯 개 정도 달리는데, 물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조금 더 두껍게 자라고요. 이거 지금 손을 안 댔어요. 손을 안 댔는데 요거 작은 거 이런 거 잘라버려야 돼. 작은 거 잘라버려야 다른 것들이 좀 크죠. 아이고 이것저것 막 엉켜서 정신이 없어요. 작은 거, 작은 거 빼버려야 돼. 지금 이게 그 페트병, 물병 두께 정도예요. 물병 두께 정도인데, 요거를 이제 한달 정도만 더 키우면
상당하게 굵게 나올 거예요. 이거는 많이 굵어졌다. 물병 뚜껑 정도가 아니에요, 이거는. 제가 이것저것 해보는 게 그냥 될까 안 될까 이런 거거든요. 국내에서도 노지 재배가 가능할까,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였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큰 돈벌이 되겠어요. 대량으로 해야죠.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, 올해 이거 모두 모종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옆에 밭에 파종을 할 거예요. 노지에서 지금 여기는 하우스 아니고요. 여기는 하우스 밖이에요. 하우스 밖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튼튼해요. 그래서 이 슈가케인 이것도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그랬다 그래요. 설탕을 전량 수입을 해야 되니 이 설탕나무를 심어라 그랬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온난화 기후로 들어서서 조금 날씨가 뜨거워진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,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성공적이에요. 병뚜껑보다 더 굵다, 이거는. 노지에 심은 건데, 병뚜껑, 그 페트병 뚜껑보다 더 굵어요. 키가 2m, 3m 정도. 3m. 하우스는 한 3.5m 정도. 뭐, 위쪽으로는 이제 거의 쓸모가 없으니까 천장 다도 돼요. 천장을 뚫어도 돼요. 예, 보시죠. 예. 천장 닿겠죠. 금방 천장 닿아요. 한 두 달 있으면 천장 닿을 것 같아요. 그때쯤이면은 밑에 뭐라 그래요, 구근도 이제 굵어지고 맛도 충실해질 거고. 그 옆으로는 이제 파파야 나무 이렇게 심어놨고요.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